자, we are live. Let's put it.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됐다! 예! We live! 어, 이거 뭐예요? 유튜브 됐어요? It's good, everybody. 이거 진짜 지금 안 되고 있어, 유튜브. 4. There's 4 people in my TikTok live. All-time record. 15 people in my TikTok live. What's good, everybody? Jay Park. Here is my birthday. Appreciate all the support, all the, wait, 이렇게 세워보세요. 아, 그래요? Appreciate all the support, all the birthday wishes. We're coming out with the Like I Do remix. Shout out to Jay Taser at 6 and also You're My at 6 p.m., which is roughly in what? 30 minutes? So,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곧 있으면 30분 뒤에 이제 그 Like I Do Remix 그리고 You're My 이제 곧 발매되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을 들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 진짜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뭔가 제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막 엄청 내색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뭐라지 좀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무뚝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저를 약간 좀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진짜로 네.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는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이렇게 아 너무 고마워 이런 것보다 이제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보답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hould we answer some questions or what, you know, what should we do? Some questions? 미역국 드셨나요? 케이크는?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하네요. 네,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일단 미역국은 못 먹었고요. 일단 오늘 사실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었고 이따가 네,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Shout out to everybody, man. I appreciate you all around the world. A lot of shit to look forward to. Been working hard on the album and music releases. The team's been working hard. More Vision team's been working hard on like the music videos and the choreography and the marketing and the all that shit. So yeah, man. It's gonna be exciting year. Exciting year. You know. Shout out to YouTube. Shout out to Instagram, shout out to TikTok. 이번에 받은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방금 운동하고 왔는데, 예. 에디쌤이 근육통을 선물 주셨어요. 근육통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Shout out to Gucci. Gucci 선물 잘 받았습니다. I'm Vita도 선물 너무 잘 받았고요. DJ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뭐 디알바? 맞죠? 달바? 달바. 달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광고 모델도 아닌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 생일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샤라스 제이워커 분들 제가 원래 이제 막 팬클럽? 뭐라 그러지? 팬클럽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잘 안 해요. 저도 약간 뭔가 막 제이 워커를 막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늘 감사하고요. 여태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 뭔가 어떤 이미지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 박재범을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죠. 모자르고 부족하고 바보 같은 저를 좋아해 주셔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팬 서비스도 별로 없는 그냥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년도 열심히 보답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포토 이즘 포즈 누가 시켰어요? 여기 우리 마케팅팀 뭐 이름까지 얘기해요? 활동 대한 스포 하나. 일단 그 거의 매달 지금 발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팬미팅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곧 막 안무 연습도 들어가고 또 5월에 또 뮤비도 찍고 계속 뮤비 찍고 그리고 그 Yeah, I mean, I'm trying to do an album in Japanese. I'm trying to do a Spanish song, release a Spanish song. Hola, me llamo Pepe, leche, carnitas, abuelita's kitchen. Feel me? And I'm trying to release another song in Chinese as well. So, a lot of stuff to do this year. Tattoo 지훈 얘기는 뭐 이렇게 만약에 제 그 SNS 계정도 팔로우하고 계시면 그 여기 제작팀이랑 우리 어도비 감독님이 이제 그런 타투를 지우면 어떨까 해서 왜냐면 좀 더 이제 이 노래 자체가 퓨어하고 순수하니까 그래서 좀 지우면 어떨까 해서 저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잘 많은 분들이 뭔가 어떻게 지웠냐. 근데 뭐 네 막 지운 거보다 이제 커버한 거죠. 가린 거죠. 메이크업이라는 걸 우리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이제 고대 고생했죠. 우리 메이크업 팀이 고생했고요. 좀 더 이제 잘 이제 그 가릴 수 있었는데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빨리 끝내달라고 제가 승질을 내서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많이 이제 물어봐서 화제가 돼서 좋습니다. Did you show your mom your tattooless body? What did she say? So another little, you know, nugget per se. My mom and dad are actually in the music video. So they came to the music video shoot and they saw my cover tattoos. And so, yeah, I, you know, my mom, I don't think my mom or my parents like my tattoos too much. Because every time I got one, she didn't talk to me for 3 days. But yeah,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부모님 깜짝 출연. 그냥 뭔가 이 그 노래 가사나 이런 게 너무 순수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부모님도 나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은 영원히 이제 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 있고 부모님한테도 의미 있고 그래서 뭔가 저는 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을 많이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우리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저도 막 제 가족이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막 뭐 이렇게 별로 뭘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컨텐츠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이게 좀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좀 먼 길 와줘서 항상 감사하죠. 저를 낳아주셔서. Thank you to my mom and dad, my Maja and Faja for being in my music video. Love you guys. 사랑합니다. 좀 이따 봐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After you're my release, what is next? What can we expect? Spoil some for us. Yeah, I mean, you know, we have a lot of, I mean, if you know me, if you follow my, you know, career and you listen to my music, you know that I do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usic, right? I'd like to think I'm very versatile when it comes to music. So the next release is gonna b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this release. The release after that is gonna b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So we have a lot of shit that coming your way that's a buffet of things. So we got things for, you know, the R&B lovers, for the dance lovers, for the, you know, people that like a little bit more nasty, raunchy stuff. We got something for everybody, so stay tuned. As you're turning 37 today, what is your suggestion for the ones who are turning 30? I mean, this is my suggestion for everybody, man. Look after your health. I know it's very hard. It's hard for me as well. The abundance of, you know, junk food and processed food and alcohol and cigarettes, and it's all over, right? So be conscious. I mean, obviously you can, you know, enjoy that type of stuff to a certain extent. Don't overindulge, but also if you're going to enjoy, also work on your health. Be conscious of your health. So you have to find a balance. And you know, don't take everything, like, work hard, but don't take everything too seriously, because it's very stressful an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s long as you have breath in your lungs and another day to live, there's always another chance. So yeah, don't take everything too seriously. You're my 언제 만들었던 곡이에요. 아, 언제 만들었지? 두 달 전인가? 세 달? 두 달 전? 맞죠? 두 달 전? 세 달 전? 두 달 전? Yeah, I mean, so You're My 갑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비트, 삼박자 뭔가 약간 뭐 만들고 싶다 해서. 왜 이거? 아니야, 커버 안 되지. Anyways, 삼박자 뭘 만들고 싶다. 이번에 저 삼박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아마 해서 그런 비트를 찾아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뭐라 그래,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약간 좀 의심을 했어요. 제가 아, 이 노래가 좋은가? 좀 이거는 그냥 완성 안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우리 거기 같이 있었던 그 분들이 이거 되게 좋다 해서 완성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 좀 되게 마음에 드는 곡이에요. 되게 제가 R&B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이런 느낌을 한국에서 뭐 이렇게 송라이팅도 그렇고 그런 이런 노래 느낌이라면 보컬적인 느낌, R&B 느낌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정말 뭔가 J-POP스러우면서 되게 완성도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제 생일 때 이거를 내면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 의미 있지 않을까? Start of J-POP season. Season 1. Is it the four seasons of the year, or is it seasons of sitcom and drama, or is it season like sports season, off season, off the bench? I don't know. It's up to you to decide. What did you wish for today? I wish for the same shit every day. I just wish for everyone to be healthy, to be happy, to not fuss and fight. There's a lot of drama lately.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세요, 평화롭게. Peace and love, man. Peace and love. It's all about peace and love. Life is too short to fuss about, you know, shit that we don't need to fuss about. Can we make a J-Park World Tour happen 2024-2025? Hell yeah, let's make it happen. How do we make it happen? I don't know. we can make it happen. I need a fucking tour. Like, I mean, it's like, what? I haven't toured in, if I tour, it's 2024 right now, right? If I tour in 2025, it's gonna be 6 years.
since I toured, and you know, it's not, yeah. So yeah, we need to make it happen. I need to hit up South America, places that I haven't been: Brazil, Mexico, Chile, Argentina. You know, all those places, man. Yeah, man, I've performed in like Canada in like 5 years, Australia, New Zealand, places in Europe, you know. So yeah, I definitely want to tour. You know, if people want to see me, I'm down to go and show you the old man still got it. 팬 미팅 언제예요? 응원봉 만들 계획 있어요? 네, 뭐 약간 여름에 할 것 같아요. 늦은 여름에 할 것 같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감사하게도 피드백 많이 주셔서 그 기반으로 이제 열심히 여기 모비전 팀에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보고 있고, 응원봉은 그 맥스봉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면봉으로 할까? 아...쉣 재미없다 박재범. Is your new music a penny dropper or I will love your music to like what? Oh, so this music around is more like I will love you till I die type of music. Maybe the next single might be a penny dropper. And maybe the single after that might be a, you know, a nasty one. A McNasty one. Call me Mr. McNasty. Collab with Natty. Yeah, I would love to collab with Natty. Shout out to Kiss of Life. Shout out to Natty. Very, very talented group. Killing it these days. Can you dance to Magnetic? I can. You. shout out to that song. It's a very, very catchy ass song. What else do we got? JP, can you speak Chinese? Of course I can speak Chinese. 我说中文现在我的中文很好好听我想你们 今天我的生日，所以我现在很高兴，对吗？没有对，没有对，不对，傻瓜。 what else we got? 지금 몇 시예요? 45분. Yeah, man. Hey, so you know, look out for the drop in 15 minutes. Like I do remix You're My More Vision. We out here. 팬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정성은 저는 뭐라 그러지? 네, 저는 가볍게 보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챙겨주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all the birthday wishes, man. I appreciate y'all. Appreciate y'all. I wish there was like a guy with a guitar next to me or something like that, so I could sing You're My Life. Or like a guy with a piano. 떠오를 때마다 설레어 전화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 항상 너무 미안해 미안해 And I'm thankful you're with me Baby girl Do the thing you need That's why my love is only for you For me by your side 내 옆에 있어줘 Forever be by your side. Oh.
by my side. Is there a guitar? No. 아, 이제 좀 끝낼까? Anyways, man, thank you guys for all the birthday wishes. Thank you, Jay Walkers, man. Thank you, everybody that supports me. More Vision, LMG Higher Music, One Soju.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우리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음악이 좋아요. 힐링이 될 거예요. 힐링이 될 거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사랑합니다. You're my Black Eyed Peas remix drops in 15 minutes. 15분 이따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어떻게 할 거야? Peace out IG, peace out YouTube, peace out TikTok. Gang.